인사드리겠습니다. 메가스터디 영어의 이정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진짜 오랜만에 가깝게 현장에서 학생들하고 또 부모님 같이 만나는데요. 제가 항상 설명을 할때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박수 소리와 나의 영어 등급은 비례합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정민입니다. 제가 이제 이 오늘 타이틀 제목을 Time to Soar라고 했는데 보통 Time to Fly 많이 들어봤어요. Time to Soar는 높이 아주 높이 비상하는 건데 우리 이제 예비고일 친구들은 알겠지만 우리는 일단은 약간은 좀 조금은 불리한 조건을 가지고 출발을 했어요. 왜냐면은 우리 뒤에 애들은 입시 제도가 바뀌어요. 그래서 혹시나 내가 한번 더 해볼까? 안 돼, 안 돼. 절대 안 돼. 그리고 또 하나 불리한 거는 우리 위에. 지금 이제 2학년 올라가는 친구들. 2학년 올라가는 친구들이 얘네들이 황금 돼지띠라고 그래가지고 애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고3 됐을 때한번더 해볼까? 애들이 올라온단 말이야. 내려온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 조건이 살짝 불리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멋있게 높이 비상해보자라고 오늘 타임 잡았습니다. 여러분들 비상할 준비 되셨습니까? 아이 작다. 아이 작다. 다시 할게요. NG. 비상할 준비되었습니까? 오케이. 네, 가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이야기 제가 이렇게 하나, 둘, 셋 보여드리는데 저 이쪽으로 할게요. 제가 왼쪽이 살짝 잘생겼어요. 왼쪽 살짝. 첫 번째는 무조건 시작이 좋아야 한다. 무조건 시작이 좋아. 그래서 우리가 사실 처음 만나게 되는 첫 시험이 뭐냐면은 내년, 아직 올해죠, 올해. 올해 첫 중간고사인데 그첫 중간고사 엄청 잘 봐야 돼요. 그래서. 두 번째, 겨울방학 이제 8주 플랜. 이제 2월 말까지 하면 총 8주 나오죠? 8주 플랜. 이따 8주 플랜 할때 사진 많이 잘 찍으셔야 돼요. 네. 다음 세 번째고, 1학기 월별 전략.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영어 내신 대비. 그래서 오늘 이렇게 가겠습니다. 넘어가라. 첫 번째인데요. 고등학교 영어에 대한 오해. 손 들어볼까요? 나는 맞이다. 고등학교. 우리 집안 첫째여서 고등학교 처음이다. 그러니까 언니, 오빠, 형, 누나가 별로 도움 안준 친구들이죠. 내가 모든 걸다 해야 되는 친구들. 자, 갈게요. 뭐냐면은, 중학교 때 영어를 사실은 이제 ABCD 하는데, 쌤이 보면은 영어를 A를 못 받은 친구들을 찾기가 힘들어요. 대부분 다 A야. 근데 이 친구들이 딱 와서 고등학교 시험 보고 나가지고, 1등급이 잘안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왜 나는 A인데 고등학교 와서 1등급이 안 나옵니까? 라는 게 차이가 첫 번째 시험 범위가 사실 엄청나게 늡니다. 시험 범위가. 그래서 우리 뭐 중학교 때는 교과서만 시험 보고 또는 어떤 학교는 뭐 외부 지문, 부교 지문 많아봤자 10개도 채안 되는데 고등학교 올라오면은 교과서 시험 보고 부교재 시험 보고 모의고사 변형 문제 들어가고 많이 늘어요. 시험 범위가. 그래서 범위가 늘기 때문에 준비가 안 되면 안 된다는 거. 다음에 난이도. 그래서 중학교 때 어법과 고등학교 어법은 수준이 다릅니다. 또 하나 이제 우리 내신에서 서술형 문제들. 다음에 세 번째가 저기 세 번째가 별표. 제일 중요한 거 어휘의 벽이에요. 여기 앞에 있는 친구. 오늘 단어 몇개 외웠어요? 망설이고 있는데 지금? 오늘 단어 몇개 외웠어요? 안 외웠어요? 괜찮아. 내일부터는 하셔야 돼요. 내일부터는. 그러니까 우리 모의고사 치면은 내용일치, 물일치 문제가 어려운 문제예요? 쉬운 문제예요? 굉장히 쉬운 문제예요. 근데 학교 내신에서 내용일치, 물일치가 어려운 문제예요. 왜 어렵느냐? 선택지가 영어로 등장해. 그러면 내용 전부 다 알고 있는데 내가 그 밑에 있는 선택지의 단어를 몰라서 해석을 못하니까 문제를 틀리는 거지. 또 하나, 만약에 우리 학교 시험 범위 지문에서 내가 모르는 단어가 한 개도 없으면 영어 공부가 수월할 텐데 실제 그 친구는 뭐 하고 있냐면은 이런 거예요. 교과서 다 끝내놓고 부교재 모의고사 준비하고 있는데 그 시험 수업을 잘 들어. 수업을 잘 듣는데 실제로 뭐 하고 있느냐? 그 지문 속에 단어를 외우고 있어요. 그러면 시험 범위 지문이 30개인데 그중에 모르는 단어가 하나 두 개면 해볼 만하죠. 한 지문에 모르는 단어가 10개가 넘어가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면은 우리 아버지가 그저께 땡땡땡에서 땡땡땡씨와 중요한 땡땡땡을 땡땡 이 외기예요 외기예요 못 익히는 거지 이게 그래서 저 어휘의 벽을 넘어야 됩니다 어휘벽 그래서 설명드릴게요
다음 네 번째 상대평가. 자, 우리 얘기는 들어봤어요. 자, 중학교 때는 성취평가지만 고등학교 왔을 때 상대평가 우리 1등급 몇 프로요? 4%. 2등급? 잘한다. 다음 3등급? 2, 3%고 4등급? 관심 갖지 마세요. 관심 갖지 마. 3등급 갖지 마. 그래서 상대평가가 쉽지 않기 때문에 자, 그러면 우리 학교 100명이라고 치면 23등까지 3등급이니까 나는 무조건 그 안쪽으로 와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자, 그냥 중딩 때 물어봐야지. 옆에 친구. 지금 예비 고1이에요? 동생 가이드로 온 거예요? 몇 학년이에요, 지금? 내 사인 받으러 온 거 아니잖아. 여기는 이제 예비 고1? 고3이에요? 팬클럽이에요, 여기? 자, 예비 고1, 예비 고1. 저기 물어볼게요. 솔직히 중학교 때 시험 준비 몇 주 했어요? 2주. 2주. 아, 이상한 게 아니야. 잘하는 친구, 잘하는 친구. 근데 고등학교 올라오면 못해도 시험 대비가 6주에서 7주 해요. 아니, 무슨 6, 7주씩이나? 그만큼 많아요, 시험 범위가. 바뀌어야 돼, 생각이. 자, 두 번째 할게요. 자, 두 번째는 내신을 잡으면 정신을 보너스다. 자, 우리 지금 입시도는 승자가 모든 걸 다 가져가는 거예요. 승자가. 그러면 내신 잘하는 친구가 모두 잘해요? 정시도 잘해요. 그러면 이 친구는 학생부 교과도 써보고 학생부 종합도 써보고 성실히 공부하니까 논술도 해보고 그 다음에 그냥 심심한데 한번 정시 볼까? 이렇게 가는 거야. 근데 거꾸로 내신이 안 되면 뭐라고 그래? 내신 접으니까 학생부 교과 다 포기하죠? 그럼 뭐 한다고 그래? 집에 가서? 정시 한번 해볼까? 어머님들 잘 드셔야 돼요. 우리 아이가 정시를 처음부터 준비하겠다고 말하지 않아요. 첫 출발점이 뭐냐? 열심히 학원 보내고 열심히 인강을 보내고 잘 하는가 싶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툭 던져 밥 먹다가 이번 시험에 한번 혼자 해볼까 해. 이게 시작이에요. 이게 시작. 혼자 퍽도 안 합니다. 그래서 절대 내신 놓지 마셔야지. 내신을 놓으시면 공부를 안 해요. 그럼 중요한 건 뭐냐? 자, 우리 아이가 마음속으로 내신을 놓고서 정시라고 하면서 그 결정을 언제 한다? 1학년 1학기 중간고사입니다. 그래서 첫 시험이 중요하다는 거죠. 첫 시험이. 그랬지? 그만. 한번 세 번째 마지막으로. 자, 내신은요. 이 오해하는 친구도 있는데 내신은 시험 기간에만 하면 되지 않습니다. 아, 물론 제가 현장 보니까 내신은 시험 기간에 바짝 해가지고 결과가 나오는 친구들이 있어요. 전교의 1%. 우리 학교 100명이다? 1명 정도. 근데 여기 지금 앞에 있는 애들 막 고개 끄덕이고 있어요. 뭐냐면은 기본의 깊이와 넓이. 하나 여쭤볼게요. 영어 시험에서 기본이 뭘까요? 기본. 단어. 또. 문법. 단어 문법이면 봐봐. 내가 이 문장에서 모르는 단어 한 개도 없고 해석 깔끔하게 잘 돼. 그러면 지문이 쉬워지겠죠. 근데 모르는 단어가 없고 모르는 문법 없도록 뭐 하세요? 계속 반복해야 되는 거죠. 근데 저 기본을 쌓는 생각보다 많은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러면 그 기본이 돼 있는 상태에서 시험 기간 가면 우리 학교 시험법에 대한 연습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늘 평소에 꾸준히 해놓고 시험 기간 갔을 때 학교 시험에 집중 연습, 내신 때만 하신다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첫 번째 오해 풀었고요. 자, 두 번째 할게요. 이거 제가 제일 많이 하는 건데 애들이 얘기해요. 선생님, 전 너무 영어를 못하는 것 같아요. 뻥치지 마. 자, 영어는 하는 친구와 영어는 안 하는 친구의 차이입니다. 영어를, 아니, 너는 땡땡 산부인과에서 17년도에 나올 때 어머님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고등학교에 가면 영어 1.2등급의 아이가 탄생했습니다. 이렇게 나옵니까? 아니면 네가 딱 한 살쯤 지나가지고 이제 약간 마음이 트였을 때 헬로 마미. 아니잖아. 그럼 내가 영어를 못하는 건 너무너무 당연한 거란 말이야. 그러면 그 못하는 영어를 계속 못할 게 아니라 단어를 잘 모르는 거죠. 그렇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냉정하게 나는 왜 이 지문이 안 읽히지? 단어 모르잖아요. 이거 왜 해석이 안 되지? 단어 모르잖아요. 왜 구조가 안 보이지? 단어 모르잖아요. 그래서 자, 이제 마인드 바꾸셔야 돼요. 나는 영어 못하는 건 당연한 건데 잘하려고 시간 투자를 합시다. 그러면 단어 꾸준히 하고 해석 꾸준히 하고 그걸 계속 반복하시면 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여기서 제가 말씀드린 말씀. 영어는 시간 투자하면 누구나 잘할 수 있다. 자, 우리 아까 앞에 수학쌤 왔다 갔잖아. 수학은 솔직히 내가 막 등급이 잘안 나온다. 집에 가서 엄마 아빠를 잘 보면 돼. 근데 영어는 안 그래, 영어는. 봐봐, 너 혹시 친구들한테 니네 왜 이리 한국말이 좀 어색하니? 안 듣잖아요. 너 지금 부산에서 16년 살면서 부산에 다 익숙하잖아. 마찬가지라고. 영어는 꾸준하게 엉덩이로 시간 투자하시면 잘한다는 거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할게요, 이제. 겨울방학 8주. 자, 이제부터는 카메라를 잘 꺼내셔서 사진을 잘 찍으셔야 돼요. 자, 먼저 제일 중요한 거. 내신에서 내신 1등급, 2등급, 3등급을 결정하는 전부 다 어휘, 어법, 서술형이에요. 어휘, 서술형. 그래서 제가 1번, 이제 작년부터 밀고 있는 표현인데요. 같이 읽어볼게요. 영어 유지력. 안 읽으면 삼수할 겁니다. 자, 시작. 영어 유지력. 영어 유지력. 뭐가 중요하다? 어휘랑 어법. 야, 삼수하면 집안이 큰일 나. 자, 어휘랑 어법을 엄청나게 시간 투자 많이 하셔야 영어가 된다는 거. 다음 두 번째. 만약에 중간고사 보고 나서 학교에 따지면 안 돼요? 선생님, 저희 시험법 이번에 1과랑 3과인데 왜 교과서에 없는 게 나옵니까? 고등학교는 그래요. 고등학교는. 그리고 세 번째. 학교 서술형 문제는 누가 지문을 잘 외우나를 시험 보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문에 대한 이해를 잘 하고 영어로 잘 표현하고 영어로 잘 써볼 수 있느냐. 그래서 종합 예술이 부분에서 어휘, 어법, 서술형 이걸 가장 중점으로 예비 고유시기. 우리 이제 8주 동안의 탄탄한 기본기 가볼게요. 먼저 자, 첫 번째 단어요. 자, 단어는 시중에 가서 본인이 가장 만만해 보이는 단어장 오르는데, 여기서 만만하다의 기준은 뭐냐? 단어장 딱 하루에 대입 보니까 한 4, 50개 있는데, 그 중에 내가 한 절반 정도 안다. 절반 정도 안다. 그거 딱 골라서, 보통 우리 단어장이 한 40에서 50대이니까 하루에 이틀씩. 하루 이틀씩 계속 반복. 그래서 1월 달까지 한 바퀴, 2월 달까지 두 바퀴. 보세요. 자투리 시간을 활용해서 눈, 입, 손으로인데, 단어장 눈으로 보고, 입으로 말하고, 귀로 듣고. 이거 잘돼 있으니까 이것들 하시고, 그다음에 매일매일 집에서 복습 테스트. 이거는 돈안 들고 충분히 하는 거예요. 단어장만 하시면. 그래서 하루에 이틀치 하니까 월, 화, 수, 목, 그러면 데이가 10일이겠죠. 주말에 뭐 하세요? 1부터 5까지 반복. 일요일날 6부터 10 반복. 쌤, 저 중간에 까먹는데요? 아니, 내가 영어 단어를 까먹는 거는 정상이죠. 크지 않나요? 괜찮아. 어떻게? 그래도 끝까지 반복. 그래서 단어장 무조건 2회독을 하는 거. 제가 지금 8주 성공 플랜의 첫 번째. 단어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넘겨도 될까요? 다음, 두 번째요. 자, 두 번째 이제 문법인데요. 문법. 자, 문법은 생각보다 학생들이 영어 문법 땡땡 고정관념이 무조건 외우자.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외울 것과 외우지 않을 것을 구별하는 게 중요한 거고, 외우는 거는 우리 개념과 출제 포인트. 그래서 물어봐야지. 자, 우리 만약에 밑줄 친 부분이 형용사예요. 그러면 선택형 문제 뭐 나오죠? 훌륭합니다. 자, 밑줄 친게 관계대명사예요. 선택형 뭐 나오죠? 관계부사. 요건 이제 고3 클래스네. 고3 클래스. 그래서 내가 여기서 밑줄 치면 뭘 물어보는 거지? 또 이제 이거 문제 어떻게 풀어갈지 그 개념들을 잘 외워두고, 여러분들 시중 가면은 문법책, 영문법책 두께가 이만합니까? 1cm 안 되죠. 1cm 안 되면 얇은 책이야. 자, 그래서 개념을 확실하게 잘 쌓아놓고 1월 달에, 그다음에 이제 2월 달에는 뭐냐면 기출 문제. 자, 이게 지금 보니까 5개념 기출돼 있는데 5개념 기출회가 엄청 많은 것 같잖아요. 자, 산수 준비하세요. 우리가 모의고사에서 어법문이 몇 문제? 한 문제. 학력평가 1년에 몇 번? 네 번. 그럼 1년에 어법문이 몇 개요? 네 개야, 네 개. 그러면 5년 몇 문제요? 20문제. 그럼 우리가 1, 2, 3, 4, 5 밑줄 친게 5번이잖아요. 그러면 20문항에 5개니까 곱하기 100개의 출제 포인트죠. 그러면 그 100개 출제 포인트가 전부 다 다를까요? 아니죠. 잘 나오는 게 있고 좀덜 나오는 게 있겠죠. 그래서 1학년, 2학년에 출제 포인트 20문제씩 40문제. 그럼 200개를 반복하면은
내가 모르는 새로운 거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래서 1월 달에 개념, 2월 달에 기출 이렇게 넘겨도 될까요? 혹시 지루한 거예요? 아니죠. 자, 우리 한번 박수 한번 주시겠습니다. 다음요. 한번. 자, 세 번째 이제. 자, 이제 일요일 실전 모의고사. 그 얘기 할게요. 우리가 현재 치러지는 수능을 총 몇 분 동안 보죠? 70분. 수능을 70분 보는데 그중에 듣기평가가 17문제예요. 그러면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듣기 시작. 띵동댕 듣기 끝. 몇 분 걸릴까요? 보통 한 23분, 24분. 답안지 마킹 1.5분. 그러면 우리가 70분 중에서 듣기평가하면서 한 25분을 빼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독해가 18번부터 45번까지 남은 시간 45분이죠. 빨랑 산수해봐요. 우리 한 문항당 시간 얼마요? 1분 30초가 채 안 됩니다. 이번에 수능이 어려웠잖아요. 어려웠는데, 자, 1등급이 4.71%라고 하는데, 제가 관심 갖는 건 3등급. 3등급 반응 몇 프로였을까? 3등급 반응 20% 채 안 될 거예요. 그러면 3등급이 20%가 채 안 되면, 바꿔볼게요. 80%. 대한민국에서 수능 영어 쳤는데 그럼 80%의 아이들은 영어 점수가 80점이 안 되는 거잖아. 이해되세요? 그러면 다시 물어볼게요. 그 친구들은 시험 문제, 독해 문제 다 풀고 나서 80점도 못 맞을까요? 아닙니다. 놀라운 사실은 내가 영어 시험 보는 동안에 시험 시간 내에 지문을 끝까지 못 봐요. 그 친구들이 절반이 훨씬 넘어요. 이게 현실이에요. 그러면 아무런 준비하지 않고 그냥 올라가서 나이만 먹으면 갑자기 실력이 좋아지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연습하는 건데 또 굉장히 비우는 것 같아 지금. 나이만 먹었구나. 자, 여기 뭐냐면은 매주 일요일 날 물어봐야지. 자, 저희 영어 시험을 몇 시에 볼까요? 영어 시험을 1교시가 국어, 2교시가 수학, 그 다음에 밥 먹고 나서 영어 시험부터 영어 시험. 영어 시험 본 시간은 점심 먹고 나서예요. 학력 평가 볼 때 재미있는 게 뭐냐? 그날따라 급식이 맛있어. 평소보다 과하게 답서. 창가에 앉았어. 햇빛이 쫙 들어오네. 듣기 평가 13번 하다가 잠깐 14번. 환장, 대환장. 자, 그래서 일요일 날 추천. 일요일 날 우리 점심 먹을 보는 시간 있잖아요. 2시. 2시 10분을 딱 맞춰놓고 시험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매주 내가 실전 모습 보고 서점에 가면은 기출문제 계속 다 나와서 팔고 있으니까 자, 이거 정말 지키는 거예요. 만약에 이거를 다 하면은 그 어떤 학원이나 그 어떤 과외나 그 어떤 인강이나 안 해도 돼. 집안에서 효자가 되는 건데 진짜로 내가 매주 일요일 날 딱 실전 모의고사 치고 그 다음에 시간 내에 문제를 풀어보는 거예요. 나는 과연 얼마나 걸리나. 그러면서 복습을 하는데 제한시간이 못 풀었으면 끝까지 쭉 해서 나는 정말 한 세트를 푸는데 얼마나 걸릴 본인이 아셔야 돼요. 놀라운 거는 이 실전 시간 연습을 고3에 올라와서 하는 친구도 있어요. 자신 있게 얘기할게요. 고3 때 시간 연습한다? 걔는 그냥 4학년 확정이야. 또 못 알아듣네. 4학년은 재수생. 그래서 1학년 때 보세요. 끝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놀이독해 세부형 있죠? 세부형을 가지고서 18지문 얘를 갖다가 일주일 나누니까 3일씩 이렇게죠. 그래서 지문에서 깔끔한 해석을 방해하는 어휘를 여기 지읒, 띠읒, 이응, 기역이 뭐의 조성일까요? 일어나 보세요. 일어나세요. 게시판에 쓰세요. 선물 보여줄 거야. 절대 암기. 그래서 지문에서 단어 모르는 거 절대 암기 하시고 다음에 해석이 안 되는 문장 두 개 직접 쓰고 끊어읽기 해석. 이렇게 어떻게 복습하는 거야. 그럼 나는 일요일 날 시험 보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복습하는 거죠. 하루 세 지문씩. 그러면 봐봐요. 우리가 한 달에 네 주. 1년에 12달이니까. 그러면은 방학 때 하나씩만 더하면 어떻게 1년 동안 50개 가능하겠죠. 2년 동안 100개 되겠죠. 그럼 생각해 볼게요. 내가 모의고사를 100세트를 풀었는데 복습을 다 해서 모르는 단어 한 개도 없고 해석 전부 다 잘하고 근거를 전부 다 잘한 친구가 영어
1등급 안 나오면 이상하겠죠. 방법은 여기 있습니다. 여기. 네. 넘겨도 될까요? 자, 이제 홍보 타임. 자, 방학 때 예비고일들이 가장 많이 듣는 강의 3개를 그래서 중학교 영문법, 문장의 3방의 끝내기. 왜냐면 이제 중학교 때 한번 배웠던 거 깔끔하게 싹 단기간에 정리하고 올라오는 친구들. 그다음에 고등학생 영어 1등급 스타트, 문법과 독해. 그다음에 영문법 실력 교육이 이렇게. 요거 이제 가열방학에 가장 많이 듣는 강좌 소개해 드렸고요. 요건 빠르게 넘어갈게요. 자, 세 번째 이제 1학기 월별 전략인데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8주를 잘 지내면 이제 3월 첫 주잖아요. 3월 첫 주. 그래서 자, 간단해요. 3월 달에 먼저 3월 학평. 4월 학년 평가가 3월 마지막 주에 있습니다. 저 연습하시고. 그 다음에 중간고사 6주 플랜이어서 3월 첫 주에 학교 가고 둘째 주까지 적응하고 3월 셋째 주 정도부터 첫 중간고사가 4월 말에 있으니까 6주 또는 7주 전부터 이제는 중간고사 스타트하는 거예요. 중간고사. 그래서 4월은 중간고사로 쭉 지나가는 거고 여기 학교 시험 범위 교과서 그 다음에 부교재 또는 모의고사 요걸 내가 어떻게 주차별로 끝낼지를 계획을 세우는 거죠. 6주, 7주. 그래서 중간에 필요한 거 영문법 반복들 하시고요. 그래서 요렇게 하면은 4월 말이 끝납니다. 4월 말. 그래서 5월 달에는 5월 제가 저기 녹색 해놨는데 5월은 뭘 해도 좋은 달이에요. 그치? 그래서 막 셀프 막 힐링이 돼. 중간고사 망쳤는데 괜찮지 않을까? 안 괜찮아. 약점을 보완해야지. 약점 보완. 그래서 중간고사 보고 나서 약한 부분들 다시 한번 왜냐면 우리의 1학기 성적은 중간하고 기말을 합산한 거기 때문에 첫 중간고사를 나이스하게 3등급 안쪽 커버했어. 기말 때 유지해야지. 혹시나 설령 3등급 살짝 미친데 포기하시면 안 돼요. 다시 기말 때 만회해야지. 그래서 5월달 약점 보완해서 다시 5월 둘째 주부터 7월 초까지 기말고사 6주 플랜. 고등학생이 학교 올라와서 학기가 스타트가 되면은 중간고사, 기말고사 대비하면서 그냥 시간이 다 지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예비고일 시기. 지금 1, 2월 달에 기본 실력을 잘 쌓아놓고 적용 연습하는 거. 되셨죠? 자, 이제 마무리할게요. 자, 영어 내신 대비. 쌤이 온라인 인강 하잖아요. 인강으로 내신 1등급 될까요? 안 될까요? 왜 오신 거예요, 오늘? 자, 온라인으로 내신 영어 1등급이 가능하고요. 정규 1등도 가능하고요. 안 믿겠으면 쌤 홈페이지 와서 수강평 보세요. 보시면, 자, 진짜로, 인강으로 가능한 1등급. 자, 왜 그러냐. 일단, 우리 교과서요. 교과서 강좌 1학년께 11개가 있는데, 전국 점유율이 1% 내외되는 두 개를 빼고 이미 다 찍어놨어. 교재로. 그래서 책 만들어 놓고 강의 적어서 교과서 강의 다 해놨고요. 두 번째, 이건 좀 자랑해야지. 우리 고등학생들이 3월, 6월, 9월, 11월 달에 모의고사 보고 나면 모의고사 지문 가지고 변형 문제 하잖아요. 대한민국에 없었던 영어 강좌를 제가 만드는 거예요. 보통 박수 쳐 있대. 그래서 여기 학력평가 보고 난 다음에 일주일 내에 쌤이 분석 강의와 교재가 싹 나오는데 올해 거는 당연히 시험치고 하겠죠. 근데 이제 만약에 니네 학교 선생님이 야 우리는 작년 거 낸다 또는 우리는 2학년 거 낸다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2015년부터 해놨기 때문에 걱정하실 게 없겠죠. 그래서 학력평가 분석 변형 문제. 다음에 세 번째 부교재. 시중에 있는 부교재인데 요즘에는 트렌드가 보통은 EBS 거를 가장 많이 씁니다. 그래서 쌤이 올림포스 독해 1, 2, 그다음에 수능 특강 라이트, 올림포스 기출 문제, 리딩 파워 여기 위에 두 줄은 이미 작년까지 다 만들어놨고요. 올해 EBS에서 새로 나온 EBS 홍보대사가 아닌데 올림포스 하루 6개 영어 독해 여기에 새로 나와서 아마 또 부교재 쓸 겁니다. 그러면 우리 학교 교과서랑 모의고사랑 부교재가 여기 해당되는 친구들은 인강으로 충분히 다 가능하고요. 여러분들이 궁금한 거 질문 남기면 쌤이 최대한 직접 전부 답변할 거예요. 제가 직접.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그리고 오셔서 수강평들 좀 보시고 아니면 수강평 한번 쓰시고 쌤과의 따끈따끈한 소통하시면 되는 거지. 될까요?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요거는 사진을 찍은 지 한 3년 됐어요. 살짝 어리죠? 네, 살짝 어립니다. 아, 저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단어요, 영어 단어. 영어 단어 제가 먼저 읽을게요. F가 아닙니다. P입니다. P. 옆 사람한테 침 튀게끔 시작. 패션. 안 하면 삼수한다니까. 시작. 패션. 다음에 여기 발음 잘해야 돼. 페이션트는 환자잖아. 페이션스는 인내심이에요. 인내심. 자, 페이션스. And practice. 자, 세 개 한꺼번에 합시다. 시작. Passion, patience, and practice makes you perfect.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고등학교를 첫 걸음을 가는데요. 어떻게 펼쳐질지 아무도 모르거든요. 근데 나는 마음속에 아, 그래. 중딩 때 내가 조금 약했어. 괜찮아. 중딩 관심 없습니다. 새로운 판이 고등학교 시작이니까 누구보다 뜨거운 목표와 열정을 가지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저기 미국의 땡땡 주에 살고 계시는 60대 할아버님의 삶의 철학 존버 아시죠? 아, 잘 모르세요? 존버 씨의 삶의 철학 잘 알던데? 자, 단어 모르면 깝깝하기도 할 거고요. 문장에서 간단히 힘들기도 할 거고요. 점수가 시간 투자도 잘 안 오면 약간 짜증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내심을 가지고 존에 버티는 거죠. 존버. 그 다음에 practice. 꾸준하게 연습. 그러면 저거 하시면 여러분들의 영어는 충분히 달릴 거고요. 제가 2024년에 복을 빌어드리겠습니다. 자, 새해 복을 많이 받는데 우리의 최고의 복은 같이 읽을게요. 무슨 복? 시작. 반복. 아, 작다. 한 번 더. 뭐라고? 반복. 한 번 더 뭐라고 해야지? 그 다음엔 극복. 박자 안 맞네. 다시 할게요. 첫 번째 최고의 복. 시작. 반복. 두 번째 복. 어떻게? 극복. 그래서 지금은 내가 조금 약하지만 차근차근 시간 투자해서 쌤이랑 또 함께 하시면 여러분 영어 실력이 분명히 상승할 거고 나도 영어 충분히 잘할 수 있어라고 자신감을 심어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쌤이 열심히 공부하는 게 열공이잖아요. 자, 우리 부모님 세대 때 야, 아빠는 말이야 공부할 때 코피가 팍 나도 모를 정도로 했어 라는 거. 그래서 우리 열공을 넘어서는 뜨거운 응원 구호가 혈공이거든요. 우리 혈공 다 같이 외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됐습니까? 자, 2024년 우리 애제자들 열심히 다 같이 시작. 혈공! 감사합니다.